지난 4월 20일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큰아드님이신 김홍일 전 의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답사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김홍일 의원을 직접 뵙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잘 알고 있죠. 한그뭐 저보다 한 10여 년 위이시지만 그래도 같은 시대를 뭐 지냈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뭐랄까 고문 심하게 당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마음의 빚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김홍일 의원을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꼭 국회의원을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을 시키셔야 했나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연들을 다 알게 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답사 중에 뭐 전화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홍일 의원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다 카톨릭 신자이시지만 뭐 전화해서 그냥 제 방식으로 저는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마침 스님들 계시길래 영가 등 하나 좀 밝혀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참,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올해가 2019년. 그러니까 참 세월이 빠르죠.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입니다. 우리 김수한 추기경님도 10주기고 민주화의 새 거목이라고 할수 있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2월에 돌아가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5월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10주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리는 강연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참에 김홍일 의원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 비보를 접하고 그래서 이 추모 강연으로 그리고 조금 뛰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갖고 그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제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 이런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발제를 제가 했고 그걸 동영상 실시간 중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하이다 보니까 이게 와이파이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돼서 녹화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고는 실시간 중계를 하고 나가고서 중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요. 그날 거기서 했었던 얘기, 또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뭐 박지원 의원,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또 김부겸 의원 좋은 코멘트들을 해주셔서 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이게 김대중이란 누구이고 노무현이란 누구인가는 차근차근 올리도록 4월 5 이제 5월 들어가면은 5월에 할게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해야 하고 5.18도 있고 또 김형률 원폭 2세 피해자 그분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여튼 해야 할 얘기가 참 많지만 하여튼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10주기에 대한 특강은 따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 때인데요. 카메라가 가족석을 비추는데 저런 모습이 잡혔어요. 이희호에서 바로 옆이면은 아주 측근 가족일 텐데. 저기 누구지? 사람들이 다 몰라봤습니다. 상상을 못했죠. 저분이 김홍일 의원일 거라고는요. 김홍일 의원의 체격이 이랬어요. 저보다 더좀 술집이 좋았다고나 할까요? 통통하신 분이었는데, 한 3년 정도 매스컴에서 사라지셨죠. 의원직을 상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저 가족석에 있는데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찾아가서 깜짝 놀라서 또 인사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사진도 찾았었는데 어디 여기 지금 안 들어 있네요. 저렇게 휠체어에 하고 이제 계신데 저건 뭐 누구나 한눈에 봐도 파킨슨병이 저렇게 심해지셨나? 뭐,
고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었거든요. 잘못 그러셨는데, 저렇게까지 병세가 악화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랬던 분이. 근데 이 시절에도 몸이 불편하셔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잘 걷질 못하셨기 때문에 휠체어에 많이 앉아 계시고, 여기는 그 주변에서 부축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꽤 지속됐습니다. 그래도 그 의회에는, 국회에는 꼬박꼬박 잘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참그 가슴 아픈 장면인데요. 저분이 이제 2006년 의원직 상실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서 말씀을 거의 못하셨대요. 그리고 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인 빼놓고는 아버지도 알아듣질 못하신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답답해하시고 박지원 의원이 아 그거 좀 써봐 써봐 해서 이제 뭐 간신히 또 팔도 불편하니까 메모를 해서 드리면은 그러냐 하고 이제 뭐 하셨다고 하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그 마지막 임종하실 때 임종하시기 직전에 병실에 와서 아휴 참그 아버지 하고 그 간신히 예,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이제 그 한번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거의 건강하고 영민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제일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고문을 당하진 않았어요. 아마 뭐, 좋게 얘기하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또 어떤 자료에 보면은 어차피 죽일 건데 고문할 필요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데 왜 아들은 고문을 심하게 당했느냐.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라고 불러라. 그걸 해서 그 아들이 이제 그 고문을 견뎌내고, 그러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 자살을 기도했는데, 이 조사실에서 자살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상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꾸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목을 다치고 머리를 다치고 그게 그 후유증이 파킨슨병으로 그온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 보면서 이제 아버지 마음이 그 무너져 내렸었죠. 그래서 그 아주 그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 하고 갔다고 예, 그럽니다. 이렇게 떠나셨고. 영정으로는 그래도 건강하실 때의 모습, 아직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기 그 직전의 모습을 아마 영정 사진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드님이 세 분이죠. 뭐, 그,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첫째, 둘째 아들은 그, 이제, 돌아가신 차용의 여사. 그리고 그 재혼을 해서 이효 여사와 재혼을 해서 그 이제 홍걸 씨, 김홍걸 지금 그저 범민련 아니 범 민하엽 상임의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예. 엊그제 저희 그 세미나 할 때도 오셨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삼형제 이건 이제 훨씬 젊었을 때 아마 김홍걸 씨가 뭐한 중3이나 고1 정도 돼 보이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그 납치돼서 돌아온 직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저도 정확히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고문을 당하고 그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5.18 왜곡. 5.18 왜곡은 뭐 지금까지 뭐, 지만원이, 뭐,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저런 문제나,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렇게 뭐 아주 찍고 까불고 뭐, 온갖 헐뜯어대는 거 있습니다만, 사실은 1980년 그 당시부터 5.18 왜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그 당시에는 그냥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불렀었죠.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라는 뭐 시위 선동을 했다 하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면서 김대중을 죽이기 위한 그런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등 37명의 내라는 뭐 혐의. 근데 여기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내란음모 사건 하는데, 진짜 내란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전두환이 노태우가 일으킨 거죠. 전두환이 노태우가. 거기가 내란이고, 여기는 내란음모 조작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김한정 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관을 했던 분이죠. 김한정 의원이 그 용어 좀 제대로 씁시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내란이지 말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라고 그 불러야 한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서셨어요. 왜냐면은 그 사건의 재심을 받아서 대부분 다 2003년인가 2002년인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뭐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그 퇴임하신 후에 혼자 뒤늦게 신청하셨습니다. 요 뒤에 보이시는 분, 요분이 이해동 목사님, 우리 평화박물관의 이사장을 15년 동안 이사장을 하셨고,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고, 김정은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공범입니다. 공범이 두번다 공범이에요. 76년 3.1 구국선언 사건하고, 이 사건에 다 공범인데,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이해동 목사님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때 아주 심하게 고문을 당하셨는데, 다행히 파킨슨 병은 걸리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래서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계신데 아마 제가 김홍일 의원 돌아가신 다음에는 뵙질 못했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늘그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80년 5.17 터지면서 제일 먼저 김종필, 김대중을 연행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김영삼은 안 잡아왔어요. 가택연금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79년 10월의 부마 항쟁. 이게 79년 10월에서부터 7개월 뒤니까 김영삼을 건드렸다 부마 항쟁 일어난 걸 보고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삼김씨를 다 한꺼번에 잡아가면은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각각 분리한 겁니다. 김종필은 부정축제로 잡아가고 김대중은 내란음모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김영삼은 집에다가 가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했고요. 그 직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했죠. 지난 그4.19 혁명, 4월 혁명 얘기를 할때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허정과도 정부는 뭐 이승만에 의해서 임명된 그 국무위원이었지만, 그래도 비판을 별로 안 받아요. 왜냐면은 그딱석달 만에 선거 치르고 민주정권 탄생시키고 물러났기 때문에 허정과도 정부 잘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데 최규하는 이제 잡고서 자기가 그 쥐어 물고 그 아주 저 뭉개고 앉아 있었죠. 뭉개고. 1년 넘게 그렇게 뭐 정치 일정을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건 무슨 음모가 있다. 유신 잔당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유신 체제를 연장하려는 거다.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연장하려는 거다. 그래서 정치 일정 단축하고 비상계엄 해제하고 민주화를 전면적으로 요구하면서 80년 5월 흔히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너무 서울 중심적인 명칭입니다만 그 이제 그날 5월 14, 15일, 시위대가 이제 쫙, 그러니까 전 서울 시내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흔히 10만 군중이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대학교 3학년이라서 있었죠. 대학교 3학년이라서 있었는데, 뭐, 서울역 회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군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의 동참이 없었던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쟁이 많은 지점인데요. 그리고 얼마 또 현재도 또 이번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신림동 쪽으로 해서 봉천동으로 넘었습니다. 봉천동으로 넘어서 노량진을 거쳐서 용산을 거쳐서 시내까지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죠. 걸어서 행진을 해서 2시간을 오게 기세 좋게 학생들이 나오면서 외쳤던 게뭐 비난겸 해제,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제 등등을 외쳤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외친 구호가 민주시민 동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2시간 걸어오는 동안에 동참하는 민주시민을 한 명도 못본것 같아요. 박수 치지도 않고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은 게 뭐랄까 유신 체제가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박정희가 죽는 것 같은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지금처럼 남북 간의 국력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남쪽이 북쪽보다 북쪽을 앞질렀다고는 하지만 뭐 살짝 앞질른 거고 오히려 군사력 같은 건 이북이 더그 세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했죠.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데 학생들 전두환이나 최규하 정권이 질질 끌고 있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밀고 내려온 게 이거 이게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마 그 6월 항쟁이나 우리 촛불하고는 전혀 다르게 민주시민이 동참하지 않고 학생들만 거의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그 대단히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제 그 학생들이 여기 그 시민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서울역 광장을 지키고 여기서 철야 농성을 계속하느냐, 아니면은 일단 학교로 가고 선전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더왜 민주화가 필요하고 계엄해제가 필요한지를 더 선전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느냐. 이제 뭐그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근데 학생들은 결국 돌아갔고, 이제 군대가 행동을 개시하면 다 모이기로 했어요. 서울, 각 대학별로, 뭐 고대는 청량리에, 연대는 그 신촌에, 서울대는 뭐그 영등포역에, 뭐 이렇게 다 모이기로 했는데, 뭐안 모인 건 아닐 겁니다. 모이긴 모였지만, 한 10초, 20초 만에 다 박살이 났죠. 공수부대가 곤봉 들고 와! 하고 달려들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살벌하거든요. 저는 뭐 공수부대 못 봤지만, 백골단만 해도 와! 하고 이제 고함 지르면서 달려들면은 정말 혼비백산해서 다들 도망가게 되는데, 공수부대야,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모였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모입시다 했지만, 군대 동원해서 제 짓밟을 보니까 다 깨져버렸는데, 광주에서만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얘기는 저건 따로 해야죠. 따로 해야 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서 그 항쟁이 벌어지는데, 뭐, 일부에서는 신군부가 뭐 계획을 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계획하지 못했을 거고. 대중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거라고는, 신군부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 군대 동원에서 악 하면은 깨갱 하고 다 흩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광주에서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을 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렸죠. 광주 사태, 이제 5월 31일자니까 5월 27일 날 도청을 완전히 진압을 하고, 당시에 전두환 입장에서는 폭도라고 불렀죠. 우리 시민군을. 폭도들을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엄사가 이제 뭐 소설을 써서 발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조정과 교묘한 선동을 통하여 광주 지역 시민들의 지역 감정을 촉발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그 학생 소유 사태를 배후 조정해온 김대중이 광주에도 뭐 추장 학생들을 그 조정 선동해서 온게 소유 사태의 발단이었다. 근데 아까 보셨죠? 김대중은 5.18 일어나기 전에 5월 17일 밤에
그밤 12시를 기해서 다 야당을 해버렸는데, 무슨 그저 광주에서 이 시위를 그 조정하고 선동하고 그랬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자시했습니다. 학원 침투 배후 조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그 김대중은 3월 5일 학원 침투와 시위 조정 및 선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전위 행동대인 민주연합 청년 동지회를 전원 복학생으로 조직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맡았어요? 총책이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덮어씌워갖고 김홍일 씨가 아주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내란 음모 사건하고는 분리해서, 그래서 그 내란 음모 사건으로 저 재판받는 사람들하고는 분리됐고, 또 조금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고문은 제일 심하게 당했습니다.